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5월 9일자 기사 왔네요. 3개월 화장실 못 가 임산부처럼 부푼 배 CT 사진 보니라는 기사입니다. 참 미국의 한 남성이 3개월간 대변을 보지 못해 배가 변으로 가득 차 마치 그 쌍둥이를 임신한 정도로 부푼 사례가 전해졌는데요. 7일 현재 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남성 A씨의 사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방사선 전문의 저스틴 샤파 박사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이 남성의 복부 CT 스캔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3개월간 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A씨가 응급실을 찾는 당시 A씨 복부는 임신한 여성처럼 부풀어 있고 검사 결과 대변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래요. 샤파 박사는 복부 팽창이 너무 심해 새 쌍둥이를 임신한 여성의 복부와 비슷해 보였다며 배에는 종양으로 보이는 물질이 보였고 검사 결과 모두 대변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분변 매복 증상으로 보였습니다. 변이 뱃속에 있으면 독이 얼마나 그 심했겠어요. 분변 매복은 만성 변비 탈수, 섬유질이 적은 식단 등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되죠. 섬유질을 이렇게 식물성을 많이 먹어야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 좋아요. 섬유질이 적은 식단 등에 대변이 굳어져 소화관이 막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변 덩어리에 의해 직장이 완전히 꽉 차고 이로 인해 직장이 늘어나며 환자가 대변을 스스로 배출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처음에는 직장에 쌓이기 시작하지만 점차 결장이나 대장 내부로 축적되고 대변이 계속 쌓이면 신체가 물과 습기를 흡수하면서 덩어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석화화된다는 거예요.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부 통증, 복부 팽창, 배변이 필요하지만 할 수 없는 느낌 등이 이 질환의 주요 증상입니다. 요양원에 있는 고령 환자 등 노인에게 이러한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 의사가 수지 관장으로 직접 쌓인 변을 제거하거나 배출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1 내지 3회 배변 활동을 하며 하루 평균 약 390에서 480g의 대변을 배출합니다. 그러나 변비 등으로 A씨처럼 3개월 동안은 배변할 수 없는 경우 약 43kg의 대변이 몸에 쌓일 수 있고 따라서 충분한 수분 섭취,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해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나의 코멘트로는 변비는 물만 잘 마시고 하루에 한 서너 컵만 잘 마셔줘도 이 변비나 뱃을 문제가 없습니다. 경험상. 그리고 또 고기 육식을 많이 먹고 채소를 안 먹고 육식으로 배를 채운 사람들이 주로 이런 게 변비가 많아요. 이렇게.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에 좋은 음식물은 고구마 같은 게 좋아요. 고구마나 머위. 머위도 섬유질이 아주 많죠. 귀리가 또 특히 좋아요. 귀리가 섬유질이 많아서 귀리 등 섬유, 보리쌀이나 귀리가 섬유가 많고 당뇨 환자에도 좋고 그래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자동 배출하여 뱃살도 빠지고 장 건강에도 좋아요. 장이 나쁘고 변비가 많이 있으면 대장암이 걸리죠. 변의 세균이 장에서 그게 독을 자꾸 일으키고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죠. 잡곡이나 샐러드나 야채의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변비나 대장암에 좋고 먹을 만큼 배설해야 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장에서 오래 변이 머무르면 여러 가지 세균이 암 원인이 되죠. 그래 건강한 먹거리가 배변이나 항암 적용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나의 조선일보 2024년도 5월 9일자 기사 3개월 화장실 못 가 임산부처럼 부풀어 CT 사진 보니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